안녕하십니까. 낚시머신 TV의 낚시머신입니다. 오늘도 한번 통영 자살이도로 너무 이른 시기죠. 너무 이른 시기긴 한데 수온이 15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짬 시간을 내서 이거 자살이도로 돌동 원투 낚시 탐사차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거 포인트는 작년 시즌에 제가 몇 차례 촬영을 했던, 낚시를 했던 이장바위가 되겠습니다. 이장바위는 익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쪽 정면에 보이는 법녀에서 들물이 발 앞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활성도가 좋은 날엔 물이 세게 들어와도 입질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날엔 물돌이 위주로 물이 방방히 죽을 때 입질 타이밍이 찾아오곤 하는데, 오늘 7시까지 낚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방 오겠는데요. 한방 오겠어요. 큰 거 한방 올 것 같은데. 그래. 왔다. 뭐야. 와, 씨. 와, 이게 후킹이 안 돼? 뭐였지? 와, 씨. 좀 더 기다렸어야 됐나? 와, 미치겠네. 문어였나? 와. 와, 이게 후킹이 안 돼? 아, 뼈대기만 남았었네. 에? 오늘 한 마리 하겠소. 진짜, 빈말 아니고. 좋은 거 한 마리 하겠어요. 와, 씨. 긴장감 오지네. 에? 사실은 15도 이상만 되면 먹이 활동을 해요. 15도 이상. 지금 딱 지금 15도, 16도, 17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물 시즌. 지금이 대물 시즌이에요. 지금이 대물 시즌. 고기 건드렸을까요? 열심히 괜찮은 쪽 가져갈 것 같은 열심히 하는데. 응? 제법. 그래. 간다. 간다. 가자. 갈 것 같아요. 2번. 또 못 먹은 건가? 와, 두 방. 지금 두 마리 못 잡았어요, 지금. 한 방 잡고 올라가고. 응? 한 마리 한 방 잡았구나. 어때요? 큰 웃음 드렸죠? 큰 웃음 드렸어. 뻑이네. 큰일 났네. 48 잘못 들어가면 다 뻑이네. 큰 웃음 드렸으니까 빨리 이응이응. 오늘 한 마리 봅니다. 오늘 육자 한 마리 봐요. 응? 심리가 지금, 사람 심리가. 이게 왜 그래?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있어요. 우와, 왔다. 그러죠. 와, 가자. 왔다. 왔다. 뭐냐, 혹돔이냐, 돌. 아, 혹돔 새끼. 아, 혹돔 새끼다. 이거 힘이 없다. 혹돔 새끼. 혹돔 새끼인 것 같은데. 혹돔인 것 같아. 아, 혹이다. 아까랑 틀려, 입질이. 아, 혹이야, 혹. 아, 얘는 혹, 힘이 없잖아, 보면서. 아. 아. 돌돔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돌돔 입질 받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번엔 잡돈 못 잡돈 편집해야 되겠다. 아니다, 무조건 잡는다. 오늘은 입질 구간 찾았다. 간다, 가 오늘. 육자 간다 오늘. 육자 가는 날입니다 오늘. 오, 왔다. 우와! 빠진 거야, 뭐야? 빠졌어. 와. 이게 어떻게 빠져? 아닌가? 우와, 이게 어떻게 빠져? 와, 이게 어떻게 빠지냐고! 와, 씨! 미치. 이게 어떻게 빠지냐고! 보셨죠? 어마어마하다. 아니 이거, 와, 벌써 몇 마리 놓치는 거야. 오. 와, 나 사람 잡겄네. 와, 이거 육잔데. 제발 막걸리 뿌리자. 와. 와, 하면 사람 살려. 돌돔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재수도 없지. 와. 아, 너넨 죽었어. 집결바늘, 너넨 죽었어. 아, 넌 죽었어. 여기는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면적은 작은데 세 명이 딱 할 수가 있어요. 딱 세 명이 배대는 자리 한 명, 중간 자리 한 명, 우측 자리 한 명. 아무런 방해 없이 할 수 있어요. 공략 지점, 공략 거리, 공략 포인트가 아예 틀려요. 세 군데 다 틀려. 좌측 배대는 자리 법녀를 바라보는 쪽은 들물 썰물 할 거 없이 물이 받쳐요. 물이 받쳐서 시즌에는 발 앞에 한 22m? 22m 내외로 발 앞으로 딱 받쳐놓으면 성게 시즌에 성게 굉장히 잘 깨고요. 대부분 입질을 하게 되면 발 앞에 입질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오짜. 거의 오짜. 그리고 한 대는 발 앞에, 한 대는 저쪽
저쪽 노란색 등대를 보고 한 50m 때리게 되면 쭉 땡기면 한 48m, 45m 이런 데 턱이 있거든요. 딱 버쳐놓으면 물이 빵빵해질 때나 살짝 빨라질 때 입질 크게 오고요. 보편적으로 육자들이 많이 나왔던 포인트는 이 배대는 쪽에서 저쪽 노란 등대 있는 쪽을 보고, 그러니까 법녀가 12시면 한 2시 방향 45m 내외 안착.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물이 셀 때 굉장히 세게 되면 여기 앞에 조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경 분수지대에다가 두 대 놓고 물이 조금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본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장타. 물이 센 날에는 어차피 본류가 확 밀고 가기 때문에 장타를 쳐도 그냥 다 떠밀리기 때문에 입질 맞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싹 내려 쏘면 여기 조경 분수지대. 그리고 우측 포인트는 저기 여와 여 사이사이. 근데 점점 물을 익어갈수록 좌측 배대는 쪽, 우측 홈통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양 옆이 좋아요. 이쪽은 그냥 한방낚시. 그러니까 이제 물 셀 때 말고 물돌이 때 좋아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입질을 받아본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봤지만 지금은 물이 조금 세게 가니까 입질이 없죠. 원래 저수온기의 돌돔은 시즌의 돌돔과 조금 패턴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세게 받쳐야 입질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물이 다시 나가거나 약할 때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꾸로 가죠. 들물이 받치면 물이 약하거나 나가는 썰물에 입질을 하고, 저수온기에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여름엔 시즌에는 받치는 물도 잘 입질을 하는데 요즘에는 수온이 차고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치는 물보다는 나가는 물, 아예 나가는 분류보다는 언저리 그런 쪽에서 입질을 할 겁니다. 잡지는 못하는데 말은 됐다가 많아요. 아우, 쏨뱅이가 툭 친 거야. 쏨뱅이 겁나 많이 잡았네. 꼭 쏨인가? 얘는 제법 묵직한데 주둥이 겁나 벌리고 오나 보는. 뭐야, 다 와서. 오, 뭐야. 아, 씨, 뺀지야. 봐봐. 퉁 쳤잖아. 어? 퉁 쳤잖아. 돌돔 입질은 틀리잖아, 지금. 여러분들. 예? 사장님! 사장님! 뺀지! 자, 그리고 30. 사장님 드리자. 구독은 하셨죠? 구독하셨죠? 낚시머신 TV. 유튜브. 아, 유튜브야? 예. 네. 낚시머신. 예. 네. 구독하셔야 돼요. 네. 안 돼. 아무래도 영상도 못 건질 것 같아요. 저희 낚시머신 밴드, 네이버 밴드 낚시머신 TV 치시면 오늘 낚시는
7시에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시 30분까지 정도 낚시를 하고, 벤치 입질인데.